오늘 경기 좀 이 경기는 좀 아쉽게 지긴 했는데 동생들이 너무 잘 해줘가지고 좀 약간 편하게 한 것 같고 네, 좀 행복롤 한 것 같아요. 좀 달라진 점은 일단은 그냥 팀적인 움직임 같은 게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런 부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어제 좀 아팠어가지고 경기 연습을 못하고 왔는데 다행히 이제 결애가 저 대신하고 좋은 픽들 좀 잘 얘기해줘서 또 코치님들이랑 동생들이 잘 해준 것 같아서 그냥 경기 준비는 그냥 평소 했던 것처럼 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지금 워낙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성적이어서 앞으로 남은 경기를 그나마 전부 다 이겨야 좀 저희가 플레이오프나 아니면 그 후에 있을 경기들 좀 대비를 잘 할 것 같아서 사실 모든 경기를 다 이긴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그냥 준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경기 사전에 좀 스크림이나 경기 결과가 내용적인 면이 좀 좋아지면은 강팀 상대로도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. 리프트 라이벌즈랑은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긴 해요. 사실 다 모든 팀들이 다 좀 되게 열심히 연습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나 킹존이나 KT도 저희보다 더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차이점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한국 돌아와서 준비한 기간에 좀 그 기간 동안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7패인데 사실 남은 경기 전부 다 이기면 정말 운이 좋으면 4등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1라운드나 2라운드 때 좀 아쉽게 진 경기들이 몇 개 있는데 한 두세 경기만 더 잡았더라면 또 저희가 2, 3등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도 좀 할 수 있다는 희망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, 좀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긴 해요. 네. 워낙 원딜 챔피언을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시즌 전에는 그냥 뭐 이러나 저러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아무래도 오랫동안 해온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던 챔피언 하는 게 좀 더 익숙하고 좀 실수도 덜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저희가 거의 지금 패를 한 번이라도 좀만 더 하면 거의 플레이오프 진출이 거의 사실상 확정 탈락이거든요. 그래서 뭐 거의 모든 경기를 이겨야 돼서 점점 가면 갈수록 좀 강팀들도 남아있고 저희 경기력도 아직 좀 올려야 되는 단계이긴 한데 좀 운도 좀 따라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서 다른 팀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도 아직 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던 대로 준비 잘 하면 될 것 같아요. 요즘 날 진짜 많이 덥던데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도 끝날 때까지 노력 많이 할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